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구독자님께서 시창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시창 이행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창 시작해봐. 어렵지 않아. 창공에 그려봐. 잘할 수 있어. 네, 문영수님, 낭만적인 시창 이행시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맑은 하늘에 악보를 그릴 수 있다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5도 시창 연습을 할 텐데요. 우리 시창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조성감 갖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3화음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음계 시창 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네, 음계 시창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리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떻게 연습했었죠? 1, 2, 3, 4 하고 중간에 end를 넣어서 연습했었죠? 그러면 우리 4분의 3박자부터 두 마디씩만 한번 리듬 읽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and dn 1 and 2 and dn 예,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4분의 3박자 리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and dn 1 and 2 and dn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4분의 4박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T, 4의 중간에 8분음표 단위로 end를 집어넣는 겁니다. 4분의 4박자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dn 4 and 1 and 2 and dn 4 and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dn 4 and 1 and 2 and dn 4 a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8분의 6박자도 해볼까요? 8분의 6박자는 어떻게 했었죠? 1, 2, t, 2, 2, t 마찬가지로 중간에 end를 넣어서 16분음표 단위로도 한번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두 마디만 먼저 8분의 6박자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연습들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요 3화음과 음계 그리고 이런 리듬 기본적인 시창들 꼭 외워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5도 음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4도는 음정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두 가지였죠. 하나는 완전 4도, 하나는 증사도였는데 그럼 5도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장음계에는 5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5도, 그리고 또 하나의 5도는 사도처럼 증오도가 아닌 감오도입니다. 우리가 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으면 온음이고 검은 건반이 없으면 반음이라고 했죠. 그 반음이 미파와 시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음계에 있는 오도는 거의 대부분 완전 오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파나 시도가 한 번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시에서 파까지 시도레미파, 시도와 미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오도보다는 온음이 반음 적어져서 간격이 감소가 됐죠. 그래서 줄어들었다, 감소되었다는 의미로 감오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두 가지의 음정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교재 21의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3아디를 보시면 시에서 파까지 거기가 제가 감오도라고 표시를 해놨죠. 검은 것만이 없는 미파와 시도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오도입니다. 반음이 두 개여서 완전 음정보다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감오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1마디부터 2마디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두 마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음계로 도부터 솔까지 순차적으로 음계로 부르시고 그두 번째 마디에서는 다시 솔에서 도로 도약하면서 음정을 부르게 됩니다. 도약할 때그 부분이 바로 완전 오도 내지는 감오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약하는 음정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완전 오도인지 감오도인지 느끼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21의 A 1부터 14마디까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혹시 노래하기 너무 높으시면 9마디부터 한 옥타브 밑에서 낮춰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과 음을 들어가면서 1에서부터 14마디 문제 21의 A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 13, 14마디가 감오도였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5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노래해 볼 텐데요. 악보를 한번 봐주세요. 네, 15마디부터는 첫 단락과 다르게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행하는 선율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도약해서, 위로 도약해서 오도를 부르게 됩니다. 악보를 보면서 15마디에서 마지막 마디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박자를 잘 세시고요. 완전 오도와 감오도 차이를 느껴가면서 15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27, 28마디가 감오도였죠. 예, 이 부분 잘 느껴가면서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21의 A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5도 음정 좀 익숙해지셨나요? 예, 이제 이 5도 음정을 익히고 그 다음에 21의 B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3화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3도를 도약한 다음에 5도를 향해 가서 3화음을 노래하게 되어 있는 문제라서 먼저 3화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문제를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조 음계, 장음계 안에 있는 삼화음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사마음과 단사마음, 그리고 감사마음인데요. 장사마음은 우리가 항상 조성감 훈련을 위해서 1도, 4도, 5도 노래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바로 장사마음입니다. 장음계에는 이렇게 1도, 4도, 5도,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세 화음이 장사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레파라, 미솔시, 라도미 이렇게 또세 개의 화음이 단사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감오드 음정을 갖고 있는 시에서 파까지 시레파 이 화음이 감삼화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사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시창하던 그거였죠. 도미솔.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사마음은 이렇게 도미솔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사마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더 들어볼까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장사 마음은 좀 밝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단사 마음은 부드럽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죠. 그 이유는 세 번째 그러니까 라, 도, 미 이렇게 할때그 도가 장사 마음보다 반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립니다. 한번더 들어볼까요? 네, 이게 단사 마음 소리입니다. 나중에 단조 시향을 할때이 라도미가 1도 화음이 될 겁니다. 때문에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감사 마음을 들어볼 텐데요. 단사 마음은 맨 밑에 음보다 3도 위에 있는 음이 장사 마음보다 반음이 낮았는데 이번 감사 마음은 5도도 반음이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어두웠던 게더 약간 쪼그라든 느낌? 이런 느낌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감사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많이 다르죠?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감사 마음은 이런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음계로는 시, 레, 파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 21의 B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간에 3도를 넣어서 5도로 도약하는 문제인데요. 이 3도를 거쳐서 5도로 도약할 때 사마음 잘 느껴보시고 장사 마음인지 단사 마음인지 아니면 감사 마음인지 한번 느끼시면서 시창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정확하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1의 비 문제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부터 14마디까지 시창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래하기 너무 높으시면 9마디부터 한 옥타브 아래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악보를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화음 느껴가면서 한번더 노래해 보겠습니다. 1마디부터 14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악보 한번더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15마디부터는 모양이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은 음계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15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이 문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15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문제 21의 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도음정과 그리고 삼화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고 또 노래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제부터 오도와 그리고 삼화음들 잘 구별하면서 시창하시면 더욱더 즐겁고 정확한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보다 은혜로운 여러분의 찬양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